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은 정말 저렴한 차량, 7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차량,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받았던 차량이고요. 네, 국산 차량 중에서도 정말 이 획기적인 디자인과 옵션들, 그리고 이 차량 하면은 정숙한 차량으로도 유명한 차량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르노 삼성의 SM6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SM6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700만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차량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64,000km 주행했습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SM6 2.0 LE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LE 등급에 또 파노라마 선루프, 거기에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만큼 저렴한 700만원대의 금액대로 만날 수 있는 최강의 옵션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 차량이 700만원대예요. 16년식의 모델이 700만원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그 금액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금액 대비해서 확실히 외관적인 부분에서 정말 멋진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고도 전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정말 저렴한 700만원대로 준비했고요. 다크그레이 색상. 네, 정말 많이 찾고 계신 이런 다크그레이 색상에 위에는 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다 준비하는데도 700만원대로 준비했는데 정말 저렴하게 어렵게 준비했고요. 일단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이 데이라이트, 정말 국산차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확실히 한 획을 그은 데이라이트로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적인 부분들 정말 멋진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투톤의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도 전체적으로 큰 스크래치들, 네, 자잘자잘한 스크래치 제형은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 타이어는 조금 아쉬워요. 한 2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지금 외관 쪽에서는 그래도 문콕 스크래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해놨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 제약은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네, 뒤에 타이어는 그래도 한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전면부에서도 데이라이트로 인상을 준 만큼 후면부에서도 리어 램프에서 확실히 더 큰 인상을 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네, 약간 그랜저가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의 리어 램프로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뒤에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트렁크도 보시면 공간적으로 저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상당히 크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도 깔끔하죠? 네, 700만원대가 잊지 않고 보시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인 거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석 쪽으로 보셔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 이 SM6 차량 외관 보셨고요. 이제 들어가서 실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운전석 시트부터 먼저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16만 키로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약간의 세월의 흔적들만 보일 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SM6 차량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실내 감성적인 부분까지 확실히 올려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지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2.0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옵션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전동 시트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도 지금 보시면은 시트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 조수석 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들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파노라마 선루프, 이 금액대의 파노라마 선루프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일단 천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큰
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도 이쪽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앙으로 내려올 건데요. 중앙에도 옵션이 들어가 있죠. 이 S링크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9.7인치의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고요. 이 안쪽으로 해서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큼지막하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이 차량 옵션들 정말 충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네, 거기에 센서까지 그래픽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모습과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쪽으로 공조기 버튼도 이렇게, 네, 물리적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2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어노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S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터치도 가능하지만, 네, 이렇게 조거 형식으로 다이얼까지 들어갑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크루즈 컨트롤 온오프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과 그리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왼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도 이쪽에 레버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이쪽에 이 삼성 차량들은 이렇게 이 오디오 컨트롤러 뭉치로 들어가 있거든요. 확실히 좀 더 사용하기 편안한 이런 오디오 컨트롤러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700만원대 정말 저렴한 금액대인데, 네, S링크의 마사지 시트 기능, 거기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도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 충분하게 사용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보시면 뒷자리 시트는 확실히 앞에보다 더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을 보일 수가 있고요. 뒷자리도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켜놓고 올려놓으시면 또 까먹어요. 네, 열선 시트 이쪽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제일 중요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지금 에어컨까지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엔진 컨디션까지 살펴봐 드렸는데 정말 모든 부분에서 이 금액대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차를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6만 4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바로 삼성의 SM6 2.0 가솔린 LE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SE 등급들 많이 영상 찍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LE 등급에 사고도 전혀 없는 차량인데 75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게, 정말 금액적인 메리트 상당히 좋게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지적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